진짜. 제가 저번에 도미노 했잖아요. 전화 걸어서 오늘 김원식한테 보여주려고 하거든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김원식 얼굴이 방송에 나갔는데 괜찮아? 나 이거 면도 안 했는데. 아 괜찮아 괜찮아. 마스크 써야 되겠는데? 아니 마스크 써나 마나야 괜찮아. 이면도 방송 할래 그러면? 그 방송으로 하고 있다고? 방송하지 않으면 김원식한테 전화할 일 없어. 미쳤네. 핸드폰 고정하래. 너한테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? 내가 지금 욕을 했다고? 아니 요구하는 게 많다고. 요구? 왜 그렇게 한국말 못하냐? 아 너 미치겠다. 내 이름 뭐라고 있어 아까? 김문씨 옆에 무인님 있어? 잠깐 밖에 나갔어 방에서. 어? 둘이서 봐야 되는데. 뭐 때문에 그러는데? 진진 안 오는데? 나랑 대화하기 싫으시나? 너는 누군지도 모르지. 니 또 옛날 사진 뭐 보여주려고 그러지. 아니 그거 아니야 진짜로. 믿을 수가 있어야지. 내가 축하 영상 같은 거 만들었어. 김원식 혼자 쪼본다면 의미가 없잖아. 둘이 결혼하셨는데. 아 이상할 것 같은데. 아니야 그건 김원식 얼굴이 이상해 지금. 너가 더 이상하지 지금. 어 진짜 부탁이야.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잤어. 멍치고 있네. 고양이 때문에 잠도 못 잤겠지. 뭐야 화면 보이지?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김원식이, 아, 김원식, 뭐라고 해야 되지? 신랑분이 그냥 가끔, 진짜 아주 가끔 4년에 한 번씩 만날 정도의 사이예요. 네. 근데 진짜 이쁘신데? 김원식아, 영상 볼 때는 마스크 빼주면 안 될까? 아, 나는 민간인이라고. 유튜브에서 200만 사람들이 단신 얼굴 봤어요. 이제 민간방, 공인방 네. 마스크 빼면 20만원 더 보내준다. 야이씨 그런 거 가지고 씨. 됐지? 그거는 어쩌논이다. 아 그러면 30만원 안 벗어. 40만원 뭐 하는 거야 지금. 50만원 됐어. 에 그러면 마스크 안 벗으면 마이너스 10만원 나한테. 내가 줘야 되는 거야? 에, 나한테 돈 내주세요.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들?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야? 아니 그러니까 시청자라고 아까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데 뭐야? 그만 좀 싸워. 와이프님 진짜 답답하시겠어요. 어떻게 살아가요 이 사람이. 다음에 한국 오기만 해라. 뭐 하는 거야? 오늘은 이상한 거면 바로 나간다. 갑작스럽게 이런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쉽게도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못했습니다. 한심한 새끼입니다. 왜 내가 축하하지 못했는지 아시나요? 이유가 있습니다. 엄청 친한 친구가 결혼해요. 김혼식이라고. 내가 결혼식 못 가니까 노미노 축가라고 알아요? 이거를 노미노에 붙여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해야 돼요. 뭐하는 거야? 와! 쪘다! 야 이거 어떡해. 이거 눈썹 떴어. 아! 뭐 아직 모르겠는데? 와! 결혼 축하드립니다. 안녕 나는 동생 일동이야. 이거 만드는데 140시간 걸렸어. 24시간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눈물이 멈췄어요. 진짜 해낼 수 있어서 야 먹지 말라고. 아무튼 축하해. 총 140시간 27만 5천명인 사람들이 104시간 시간을 지켜봐 주셨습니다. 김혼식 씨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에 사람들 몇 못 불어 많은 사람들한테 축복받고 싶은데 했지만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엄청 축복해줬어. 정말 결혼식 가고 싶었지만 못 가서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었어요.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박수 박수. 오래오래 행복하길. 감동적이긴 하다야. BGM이 감동적이다. BGM 왜 눈물이 안 나와? 지금까지 최고로 감동적이야. 오 진짜? 진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한국에 가면 같이 밥 먹어요. 싫어요. 생각 좀 해본대.
죽이고 조금 적었잖아. 그거 왜인지 알아? 거기서 노미노 비용을 뺐어. 야, 내 그럴 줄 알았다. 어쩐지. 노미노를 이렇게 만들고 주는 것보다 현금으로 주는 게 훨씬 낫다? Yes or no? 영상은 감동적이긴 한데. 그러면 결국에는 현금으로 받는 게 좋았다는 소리네. 아니지. 아무튼 도미노 만들어줘서 고맙고. 근데 이거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? 김호시가 와이프한테 그러면 안 된다. 된장찌개 만들었는데 그게 자다 이런 거 말하면 안 돼. 알겠지? 나한테는 해도 돼. 와이프분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. 알겠지? 알았어. 정말 고마워. 어머니 아버지한테 안부 인사 전해주고. 내 부모님 모르잖아. 알지. 저번에 통화 한번 했는데. 아무튼 고마워. 바이바이.